다음날 얘기하자. 이거는 나는 생각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해버려. 나는 진짜 그래. 회피형인 인연이랑 싸웠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난 근데 그건 진짜 나한텐 노답이야. 나는 그게 안 돼. 난 지금 당장 안 풀고 회피하고 이러는 건 나는 진짜 내가 잘 못 버텨. 그러니까 회피형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싸웠을 때 시간을 좀 오래 갖고 싸움을 풀어야 되는 사람들. 나는 근데 절대 안 돼. 난 싸우자마자 풀어야 돼. 싸우자마자 그 자리에서 풀지 않으면 각자 집을 가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 진짜 내가 뭐 화를 푸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은 웬만하면 싸우고 나서 안 풀고 집에 돌아가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 근데 베스트는 그거야. 그 자리에서 바로 풀고 잘 지내고 다음날 만나거나 이랬을 때 한 번 더 사과하면 그게 베스트야. 싸우고 나서 어느 정도 풀었어. 아 나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 한 건 아닌데 미안하다 하고 어느 정도의 정리는 하고 그래도 좀 안 풀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안 풀릴 수 있잖아. 그러면은 다음날 만나서거나 이럴 때 다시 한번 사과를 하거나 난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근데 그건 너무 강요 아니야? 생각이 바로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성향 차이인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나는 게 편한 것 같고 나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서로 잘 맞아야지. 근데 나는 그게 신기해. 생각이 바로 정리가 안 된다는 게 뭐야? 감정에 앞서서 눈물부터 나고 감정에 휘둘려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 말을 함부로 할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진짜 화가 주체가 안 돼서 아 진짜 개빡치거나 진짜 너무 화나면 막 손발이 막 발발 떨릴 정도로 화나면 좀만 이따 얘기하자 위험할 것 같다 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 난 그래봐야 5분인데 다음날 얘기하자. 이거는 나는 생각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해버려. 나는 진짜 그래. 과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연애하고 싸웠을 때 당장 그 자리에서 못 풀었어 만약에. 그러고 집 가면 안 좋은 생각이 너무 많이 나. 아 이렇게 안 맞을 줄 몰랐는데 막 이러면서 혼자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해. 그러니까 나는 나랑 비슷하게 풀 수 있는 사람이랑 만나는 게 베스트죠. 잠도 안 와. 나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데이터입니다. 제 데이터인데 당장 풀어서 안 좋았던 적이 없어. 당장 풀고 좀 응어리가 남아있으면 다음에 또 얘기해서 풀고 하면 돼. 상대방이 어떻게 했을 때 풀리는지를 알면 풀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 물론 그건 처음부터는 당연히 어렵죠. 근데 연애를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화가 났을 때는 좀 감정적으로 먼저 풀고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좀 더 잘 풀린다 뭐 이런 거를 내가 판단을 했어. 그러면은 싸웠던 이야기보다 뭔가 좀 기분을 먼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싸웠던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진정하고 얘기하고 하면 되지.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건 맞아. 누구는 무조건 이성적으로 싸운 걸 먼저 해결해야 돼.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왜 그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해결이 돼야 돼. 그게 먼저인 사람이 있고 일단은 미안해 이 사람이 화난 걸 풀어줘야 그 싸움이 좀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회피형은 뭐라 붙인다고 생각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돼? 아, 근데 지금 제가 그 자리에서 당장 푼다고 한 게 여러분들 싸우자마자 야 미안해 야 당장 풀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뭐 한두 시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풀죠. 그 사람이 좀 감정이 좀 올라온 것 같으면 좀 진정도 하고 그럴 필요는 있지. 그럴 필요는 있지. 나라고 뭐 싸운 지 5분 만에 그냥 10분 컷으로 그냥 합의하자 오케이 탕탕탕 우리 이 싸움 얘기 끝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싸운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 입장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저는 싸우면 제가 웬만하면 사과해요. 싸우면 웬만하면 내가 먼저 사과를 하려 하는 편이야. 어떠한 연애를 해도 싸우면 내가 먼저 사과를 하려 하는 편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리되고 이러진 않아. 내가 막 기어들어서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미안해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좀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런 건 어쨌든 연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간에 여자친구가 잘못을 해서 싸웠어도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으면 나는 그냥 먼저 사과를 해줘. 그리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저는 연애할 때 자존심을 안 부리려 해요. 어렸을 땐 나도 부렸지. 근데 느낀 거지 자존심 부려서 좋은 게 진짜 1도 없어. 대부분 후회해. 나중에는 진짜로 연인끼리 싸우다 보면은 내가 이 사람을 이기고 싶어서 뾰족한 말들만 골라서 해. 뭔지 알지? 상처 주는 말만 골라서 해서 결국에는 상대방이 상처를 입고 그래야 내가 이긴 거라 생각을 해버려. 그리고 자기도 또 후회하지. 그러면 또 사과해야 돼. 결국에는 사과해야 돼. 그러면 또 그럼 이제 그런 단계에 가기 전에 우리가 서로 말이 좀 뾰족해지기 전에 사과를 먼저 해서 감정적인 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얘기하는 필요가 있지.